자, 레디 액션. 자, 우리 193쪽에 가야 연맹체 보시면 가야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가야는 변한 12개 나라에서 시작했죠. 12개 나라 중에서 전기 가야 연맹체는 금관 가야, 김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관 가야고 2, 3세기경의 연맹의 중심체가 바로 금관 가야인데 수로가 김수로가 이제 탄생사라에서 보면은 건국시조가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400년 무렵에 가야 중심체의 변동이 옮겨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령 대가야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도에서 보시면 금관가에서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쫙 화살표를 북서쪽으로 쭉 올리면 이게 몇 세기 상황? 바로 400년 무렵이다. 5세기 완전초. 그러니까 제일 먼저 4세기 말 5세기 초에 대외관계에서는 가야 세력의 중심 이동이 제일 먼저라는 걸 꼭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아, 광개토 대왕의 신라 원군 및 낙동강 유역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가야 연맹체 중심이 이동해서 크게 흔들린다. 왜냐면 금관가야 쪽은 김해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에 좀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대가야 쪽으로 좀 산악지대니까 소백산맥 쪽에 옮겨간다고 보시면 돼. 자, 가야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고 금관가야는 누구한테 먹힌다? 신라한테 다 먹히는데 6세기 버풍왕 때 먹히고 그 다음에 대가야는 6세기 진흥왕 때 순서상으로 이렇게 먹힌다. 병합되고 그 다음에 가야는 경제 보면은요 변한 12개 나라 자체가 이렇게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홍사가 일찍이 발달한 곳이다. 또 변안에서는 철의 생산이 유명해서 여기는 낭랑과 외의 교육품으로 쓰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알아두셔야 돼. 또 문화적으로 가야 토기, 굽다리 토기 같은 거, 굽이 좀 높은 굽다리 토기 같은 게 나오는데 이 굽다리 토기는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 일본의 스에키라고 하는 토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비슷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도표도 있죠. 도표에 전기 가야 연맹체는 금관 가야였는데 후기 가야 연맹체를 이끌던 것은 고령의 대가야다. 최종적으로 신라한테 먹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가야 세력의 정치적 변동이 이렇게 있게 되는 이유는 고구려 군대의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 때문에 이거는 광개토태왕 그 다음에 장수왕까지도 가능하지만 시작 자체는 광개토태왕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물 유적이나 좀 보세요. 금관가야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고 그 다음에 대가야는 고령 지산동 고분 일단 산악지대 쪽이니까 산자가 들어가면 대가야 이렇게 때리세요. 그래서 지산동 고분에 보면 대가야 유적지 있죠. 유물하고 요거는 196쪽과 관련해서 요거는 그렇게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가야 것이다. 특히 지산동 고분에서 나온 금관 요걸 명심하세요. 대가야 거다. 산 모양으로 좀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봉우리 같이 생겼으니까. 아, 산. 고령. 자, 그 다음에 임나 일본부설이 설명이 돼 있는데, 임나 일본부설은 임나 가야 지역에, 임나 가야라고는 있는데, 여기 일본부라고 하는 정치 군사적인 거점을 두어서 4, 5세기경에 일본의 야마토 정권 때 한반도 남부를 차지했다.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지배했다라고 하는 설이 바로 임나 일본부설인데,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일본서기에 나오지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 시기에 쓰이지도 않았어요. 일본이라는 국호는 그 뻥 많은 일본서기에 의하더라도 8세기 초에 처음 나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고사기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본서기보다 똑같이 8세기 초기지만은 한 20년 정도 더 먼저 뭐 쓰여진 책인데 거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임나 일본부 또는 일본이라는 국호나 일본부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일본서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일본서기 자체의 신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서기에 보면은 어떤 놈은 240년간 관직에 있어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일본 애들도 다 안 믿는데 왜 고지고대로 그럼 그것만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본 학계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넘기세요. 넘겨서 200쪽에 보시면은 삼국시기 금성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요건 순서로 묻기도 하고 그 금성문의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어렵게 되면 요건 별표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정밀하게 순서를 잡아놨으니까 순서 물어볼 때 일단 고구려 집안 고구려비 만주에 있는 게 현재 가장 삼국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이 번호 순서도 따라가시면 돼. 그래서 집안 고구려비 이렇게
수묘비 성격, 묘를 지키는 사람들로 편지한 거, 뭐 이게 늦게 발견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 고구려비가 맨 처음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태 세워진 거. 여기도 수묘비 성격을 띠고 있고, 시조 추모왕의 건국 사실이 집안 고구려비라든가 여기에도 다 나와 있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 이게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두루 묘지, 이건 모두루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모두루 집안의 광개토 대왕 때 모두루의 할아버지였던 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크게 활약해서 북부여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지방관이었었던 게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내력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모두루 집안의 가족사와 업적 같은 게 나와 있다. 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중원 고구려비.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고 했죠. 장수왕의 어떤 영토 확장 기념비 이런 의미로 봐두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라 비석 중에서는 지승왕, 법흥왕, 진흥왕, 그 다음에 뭐 진지왕 통과하고 진평왕 이렇게 가니까 지승왕 때 뭐 있었습니까? 포항 중성리비,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진흥왕 때, 법흥왕 때 울진 봉평비, 그리고 영천 청제비. 진흥왕 때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명활산성비, 그리고 순수비 네 개, 창령비, 그 다음에 북한산 마울령비, 황초령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저기 진평왕 때는 남산 신성비, 공력비죠. 그런 다음에 저기 백제 가면은 또 뭐 있어, 사택지적비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임신석이석이 17번에 있는데 이거는 어느 왕 때라는 건 묻지 못합니다. 학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임신년은 뭐 여러 60년마다 돌아오긴 하니까 그래서 이건 내지 못하고 유교 관련 비석이라고 하는 신라 비석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포항 중성리비는 판결비인데 자 5번에 보시면은 그죠? 요거는 모단벌이라는 인명이 나오면 포항 중성 포포포 뭐뭐뭐 이렇게 좀 때려. 그 다음에 영일냉수리비, 포항하고 영일하고 가까운데 몇 킬로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판결비의 성격인데 절거리라는 사람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명이 누군지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 영일냉수리비 음성모음 들어가죠. 영일 절거리 이렇게 좀 때리고. 그 다음에 대구 무술명 오작비가 있는데 대구에서 무술이라는 간지가 새겨져 있는 오작비는 작은 뭐뭐 만들었다는 거죠. 오는 제방 오자를 쓰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글자예요. 잘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제방을 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제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이제 제방을 쌌음을 보여주는 근거의 비석이다. 공력비의 성격으로만 봐주십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울진 봉평비 이거는 법흥왕인 거 알죠. 율령비.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이것도 청제라는 제방을 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비석. 그러므로 법흥왕 때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단양적성비 5부터는 이제 진흥왕이죠. 척경비 경계척도에 세운 비 남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고 여기는 야이차라는 애를 포상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명활산성비 이것도 공력비죠. 진흥왕 때. 그 다음에 창령비 순수비로 보시고 영토확장 기념비입니다. 이거는 전군 지휘관 모임 회의격의 사방군주 명칭이 나오거든요. 각 지방을 지키고 있는 군주들이 다 모인 군주회맹비 이렇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울령비는 같은 해로 다 때리세요. 그 다음에 경주 남산 신성비 공력비입니다. 경주 남산 신성을 축조했을 때 사람들을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진평왕 때. 그리고 임신석이석은 화랑들이 화랑으로 보이는 화랑이라고 명칭은 없지만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들이 임신년에 야 우리 3년 전에 맹세했던 거 약속 고치겠으니까 열심히 유교 경전 공부해서 이번엔 약속 지키자라고 다시 돌에 새긴 거 이게 이제 석이석이죠. 맹서하는 돌기록이다라고 하는 유교 관련 비석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세기 사택지적비 이건 사택지적비는 이거는 7세기 의자왕 때인데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귀족인데 사택지적이 여기에 세월의 무상함 이런 것들 써놓고 불교 법화 신앙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교와 불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아셨죠? 사택지적비 노장사상과 법화 신앙 불교 두 개 들어가 있다. 순서 요 정도 잡으면
아마 가장 정밀하게 했던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201쪽에 보시면 요거 3국의 발전과 통치 체제를 가지고 지도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의 지도 형세가 나오니까 별표에서 아 화살표가 료서, 산통, 교쇼 이런 데로 진출했던 사실로 보이니까 요거는 4세기 근초고왕 때구나. 그 다음에 5세기 오 화살표가 한반도 중부, 남부 이렇게 내려오니까 중부 지역까지 내려오니까 고구려 장수왕 때구나. 그럼 중원 고구려비 같은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세기는 함경도까지 신라가 먹고 있네, 진흥왕 때구나 이렇게 때려야 되겠지. 여러 순수비 같은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7세기가 되면은 오유 남북국 세력 대 동서 세력 간의 십자형 외교가 펼쳐지는 단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 밑에 사료도 좀 별표에서 알아두셔야 돼. 백제 해외 진출 사실 있죠. 류서 산통 교수 이런 데로 진출했다. 어느 왕 때? 아, 근초고왕. 고구려 외격대 영락 광개토 대왕년원의 호태왕 때구나. 요거 잘 나오는 사료니까 명심해서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2쪽 보시면 요것도 삼국의 통치체제 별표하십시오. 삼국의 통치체제. 자, 삼국의 통치체제에서 이제 귀족회의는 다 있는데 고구려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죠. 태조왕 때부터 있다고 보여지고 요게 나중에 6세기 이후가 되면은 오관회의체로 이렇게 변천된다. 오관회의체는 일관등인 대대로부터 오관등인 조의 두대형까지 모이는 귀족회의를 오관회의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의장은 이제 누구냐? 국상. 오, 요거 8대 신대왕 때 국상제도가 마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상으로 임명된 사람은, 국가의 재상으로 임명된 사람은 명림답부였다. 9대 고국천왕 때는, 이때는 이제 을파소를 국상으로 이제 임명했던 예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상은 누가 하느냐? 최고 귀족 중에 상가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제 국상을 하는데 종신직이었는데 나중에는 오관회의체 때 이제 대대로 이제 4세기 소수림왕 이후부터는 대대로 곧 일관등 소지자인 대대로가 바로 이제 국상을 역임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거는 3년마다 선출했다 그럽니다. 물론 누가 선출되느냐? 파워가 있는 애, 힘센 애가 이렇게 보시고, 단 수상도 대대로인데 의장도 대대로였고 나중에는 대대로가 되지만은 비상시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막리지, 초비상시는 대막리지를 칭하는 애. 그러니까 연개소문도 대막리지를 칭하고 그 아들들도 대막리지를 칭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비상시는 뭐 계엄사령관의 의미의 대막리지라고 칭하는 애가 수상도 겸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귀족회의가 삼국유사의 정삼회의, 다른 말로 하면 좌평회의체 혹은 제솔회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좌평회의체라고도 부릅니다. 왜? 좌평체제를 만든 게 바로 3세기 고위왕 때지 않습니까? 그 고위왕 때 이제 5좌평체제라고 일단 보고, 처음엔 6좌평체제였던 걸로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연구 결과 이제 초기에는 5좌평체제인데 6세기 성왕 때 내신좌평이 추가되면서 6좌평체제가 되는 것은 아마 성왕 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어쨌거나 고위왕 때부터 시작하는 좌평체제가 이게 바로 좌평회의체를 정사회의, 정치적인 일을 논의하는 바위다라는 의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상은 누구냐? 좌평이라고 하는 일관등 했던 애가 이제 수상을 하는 거죠. 고위왕 때. 그런데 전지왕 때 이제 상좌평이 수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왕 사후에는 이제 내신좌평이 수상을 역임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라고 신당서에 돼 있는데, 다른 말로 재간회의죠. 여러 칸들이 모이기 때문에 재간회의. 신당서에는 이게 화백이다. 화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백, 만장일치제라는 거. 요것만. 모든 사람이 다 합의하고 통과, 동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장은요, 화백회의 의장은 여러분들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이래요. 법흥왕 때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흥왕 이전의 의장인 누구였느냐? 바로 법흥왕 이전에는 갈문왕이 의장을 했습니다. 갈문왕은 이사금 시기부터 있었던 마리칸 시기까지 존속했던 명칭인데, 누구한테 주었던 명칭이 갈문왕이냐? 이거는 왕의 동생이나 장인 이런 사람들한테 주었던 칭호가 갈문왕입니다. 이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왕족이죠. 말하자면 얘네가 의장을 했던 것이고, 그 의장직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제 상대등이라고 만들어준 게 6세기 법흥왕이다. 자, 그래서 수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책에는 다들 뭐라고 되냐면 수상도 상대 등 뭐 있다고 해놓은 경우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수상은 누구냐면은 초기에는 각간, 여러 뿔각자를 써서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귀족을 각간이라고 하는데 각간들이 이제 수상을 했던 것이고, 각간을 이두식으로 표현하면 서발한 혹은 쇠뿔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수상을 했다가 이제는 집사부가 만들어지는 게 좋죠. 7세기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장관이 중시가 되는데 그 중시가 수상을 한다는 얘기죠. 통신라 때는 이제 시중이라고 명칭이 바뀌는데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조직과 지방행정제도 통치체제를 보면은 중앙의 고구려 같은 경우는 5부, 부여도 5부 체제였듯이 5부 연맹체듯이 고구려도 5부입니다. 근데 그 고구려 5부가 중앙에 고구려 5부도 있고 지방에는 또 5부 체제가 돼 있죠. 근데 지방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큰 성, 지금으로 말하면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대성, 중성, 소성 이렇게, 그 다음에 촌 이런 촌락단위도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대성의 명칭이 고구려는 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도 오부, 지방도 전국을 오부로 편제했던 겁니다. 그 오부의 장관은 욕살이다, 명칭이 이런 얘기예요. 전시에는 대모달이나 말객 뭐 이런 애들을 이제 파견해서 지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욕살. 그 다음에 중성의 지방의 명칭을 우리가 비라고 부릅니다. 혹은 군이라고도 칭하는데 장관은 도사 혹은 처력은지는 아마 군사적인 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도사는 행정적인 명칭인 걸로 보이고 처력은지 내지는 도사를 파견했고, 소성의 명칭은 몰라요. 뭐라고 불렀는지는. 근데 장관은 수사라고 하고, 여기에 또 군사적인 명칭으로 파견한 애들을 가라달 또는 말객 이렇게 파견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는 군두라고도 불렸어. 군두. 그 다음에 소성 밑에 이제 작은 또 개별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장관은 명칭도 모르지만 장관은 루초라고 불리는 아마 군사적인 명칭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말단은 이제 촌이 있는 거죠. 촌.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초기에 중앙은 5부체제였었지. 그래서 5부체제인데 상, 전, 상하, 전후, 중부. 여기에는 이관 등의 명칭이 달솔이죠. 일관 등은 좌평이니까. 그래서 이관 등 소지자인 달솔관 등을 가진 애를 파견하더라. 부의 장관이. 그 다음에 그 부 밑에는 하나의 부에도 다섯 개 항, 거리, 스트리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25항이 있다. 그 다음에 대성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오방인데, 사비식이 오방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오방 밑에도 하나의 방에는 오부로 구성되어 있고, 편제가 되어 있고, 그 하나의 부 안에도 오항으로 또 지방도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의 지방관을 뭐라고 한다? 방령이라고 한다. 얘도 이관 등 소지자인 달솔관 등을 가진 애를 파견한다. 다 파견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의 명칭을 군이라고 하는데 그 군에 파견된 장관을 군장이라고 한다. 사관 등인 덕소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이제 덕솔관 등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소성에 해당되는 걸 성 내지는 현이라고 하는데 장관을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그러니까 도사의 레벨이 고구려는 중성의 장관을 도사라고 하는 반면에 백제하고 신라는 소성의 장관을 도사라고 칭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말단 행정구역으로 이제 어떤 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좀 조심하십시오. 신라는 중앙은 육부죠. 사로 육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육부인데, 요 대성의 명칭을 주라고 했지. 그래서 통일 전에는 이제 지금 상대니까 오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장관을 군주. 군주 최초로 몇 세기 어느 왕 때? 6세기 지증왕 때 군주라고 칭한다. 그 다음에 군의 장관을 당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통신라가 되면 태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촌은 행정촌인데 이 행정촌에 파견되는 장관을 도사라 그래. 예? 도사. 그러니까 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행정촌이야. 행정촌.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을 이렇게 끊겠죠. 이것도 자연촌이란 말이야. 아, 자연촌. 자연촌. 이것도 자연촌. 그래서 자연촌 세 내지 네, 둘 내지 네 개 정도를 끊어서 인위적으로 행정촌으로 편제합니다. 아, 행정촌으로 이렇게 좀 편제하거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야지. 여기도 자연촌. 약간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편제 이 자연촌을 인위적으로 끄는 거, 이걸 행정촌이라고 하는데 행정촌에는 예컨대 도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도사 이거는 파견입니다. 도사는 파견. 근데 행정촌에는 촌주도 있어요. 촌주. 그러니까 촌주를 명심해. 자연촌에 촌주를 임명했다 그러면 안 돼. 행정촌 단위로 촌주가 임명됩니다. 요거는 임명이에요. 임명.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파견인 것이고 요거는 임명입니다. 촌주는. 그러니까 촌주는 토착 세력이에요. 토착 세력. 토착 세력 중에서 힘 있는 애, 유력자를 촌주로 당신을 촌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을 주는 거지 중앙에서 파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사까지는 파견하는데 촌주는 임명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알았죠? 행정촌 단위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기본적으로 행정촌 단위로 촌주가 임명된다는 것도 다 공부하는데 행정촌에 도사가 파견된다는 걸 잘 몰라요. 대부분 선생님들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어? 요것도 시험에 내잖아요. 전국의 유생들, 선생들도 틀릴 겁니다.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촌주 별표하세요. 신라의 촌주 제가 당구장 표시해놨죠. 신라는 자연촌을 인위적으로 편성해서 행정촌으로 편제한 후에 둘 내지 세 개, 아니면 네 개의 행정촌으로 묶어서 이제 둘 내지 세 개의 자연촌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행정촌인데 그 행정촌당 한 명 이제 한 명의 어떤 그 촌 촌주를 임명해서 도사를 보좌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3년마다 촌주는 촌락문서 곧 민정문서를 만들더라. 어? 작성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그래놓고 특징도 알아두십시오. 특징에 보면 밑에 삼국 시기는 서로 전쟁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5부 전국의 5부로 나눴을 때 그 욕살과 백제의 박령과 신라의 군주는 모두 군사적인 명칭 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관이다. 그러므로 군사령관이면서 행정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치하고 있다. 별표해야 돼. 요거 최근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분리된 건 언제 분리된 거냐. 조선시기도 결국은 뭐냐면 관찰사도 행정적으로 파견되지만 군사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언제 분리되냐면은 갑오 2차 개혁 1895년도 갑오 2차 개혁 때 결국은 행정과 사법이 분리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관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분리됐다. 이건 갑오 2차 개혁 때 분리되니까 이거 이 삼국시기 및 고려 조선 전기 후기까지는 모두 동시에 다 관장하고 있다. 이거 명심해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특별행정구역이 있는데 고구려는 삼경제도가 있죠. 국내성, 평양성, 평양천도 두고 국내성으로 선도한 것은 유리왕 때고 이대 평양성천도는 5세기 초에 427년 장수왕 때고 그 다음에 한성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서울이 아니고 황해도 제령으로 봅니다. 여기 삼경체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도 담로제도가 한성시기 50여 담로가 있다고 그랬죠. 근초고왕 때 반면에 22 담로체제로 바뀌는 것은 저거이지 6세기 무령왕 때 한성지역을 다 뺏겼으니까 경기일 때 자 그 다음에 신라도 이제 삼소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행정구역으로 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해서 파견하는데 처음에 아시촌소경이 최초인데 이건 지증왕 때 저거이죠. 그 다음에 국원소경 이건 이제 충주지역 여기는 진흥왕 때 6세기 북소경 혹은 하슬라소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 7세기 선덕여왕 때 그러나 중원소경 곧 국원소경인 충주에다가 별표해. 여긴 통일전과 통일로 모두 소경으로 유지된 곳이 바로 아 충주지역이다. 바로 한반도 가운데 벌판 여기가 삼국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고 자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면 이제 오소경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 좀잘 정리했으니까 알아두시고 밑에 사료 알아두셔야지. 첫 번째 사료, 삼국이 귀족회의 합의제 어느 나라 건지 알아두시고, 단 유일하게 신라의 화백회의만 만장일치 제도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203쪽은 그것에 대한 평범한 해설이니까 통과할게요. 그래놓고 204쪽에 보시면은 고구려 관등 10 내지 14관등 체제로 보인다. 주로 형계열 이 좀 많이 보이죠. 또 사자 계열은 관리층으로 보이고, 형 계열은 이게 이제 연명왕국 단계 족장 세력을 중앙집권 국가 단계가 되면서 주어진 관등, 이게 형 계열인 것이고, 사자 계열은 주로 이제 관리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형 계열과 사자 계열로 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백제는 예컨대 22부 체제에는 중앙관청을 이렇게 22개 관청, 내관 12부, 외관 12부, 10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성황때다. 이렇게 이건 20이 담론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22개의 중앙관청을 얘기하는 거야. 자, 22 담론은 다른 것이고 특별 거점인 것이고요. 지방에. 자, 그 22부의 기능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백제 관등 5, 1관등은 좌표. 좌평. 백제는 고구려는 10 내지 14관등까지 보이고, 그래서 12여 관등이라 그래요. 백제 같은 경우는 16관등 체제. 1관등 좌평. 그 다음에 솔계열, 떡계열, 그 다음에 무반계열. 문독 이후부터 극우까지는 무반계열로 보인다. 그래서 자비 청색인데, 특히 자색을 입는, 자주색을 입는 나솔까지는, 그 좌평부터 나솔까지는 은으로 화려하게 모자를 장식한다는 점. 오, 요거 하나 좀. 귀족들이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색이라든가 청색 있는 애들은 복장을 허리띠로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구분하더라. 요런 정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백제는 몇 계열로 나뉜다? 세 계열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알았죠? 자색, 비색, 청색. 세 계열로 구분되어 있다. 고구려도 자비청색이야. 신라만 자비청황. 이렇게 돼 있고. 네, 넘겨보세요. 신라 같은 경우는 206쪽에 보시면 관등체제에서 17관등체제, 경위체제가 처음에 이제 17관등이고, 외위는 지방관인 경우에 외위로 11관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상대만 그렇고, 중대고 통일신라가 되면서는 외위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인 관등체제가 됐던 거죠. 상대는 경위 17관등, 외위 11관등으로. 경위가 중요합니다. 외위는 그냥 통과하시고요. 그럼 동그라미 하라는데 동그라미 하세요. 일관등 동그라미. 일관등 명칭을 이벌천이라고 하더라. 별명을 각간, 뭐 서바란, 혹은 이두식 표현은 쇠뿔한,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육관등 아찬. 그 다음에 십관등 대나마. 동그라미 하세요. 십이관등 대사. 그래놓고 공복은 자비, 청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골은 예컨대 1관등부터 5관등 대하찬까지는 곧 이 자주색을 입는다. 그러면 5관등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진골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주색은 누구나 진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골은 누구나 자주색이다. 그럼 틀려요. 왜? 진골도 멍 때리면 17관등 하겠죠. 그런 경우는 황색을 입는 겁니다. 그건 명심해야 돼요. 골품제도 할 때 제가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 그런데 시험에 육두품은 관등 승진의 한계 때문에 육관등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건 누구나 공부한다고. 근데 시험에 이렇게 풀면 어떻게 해요? 육두품은 관등 승진의 한계로 대하찬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내면 원래 이게 뭔 말이야? 듣지도 못했네? 그러면 틀리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죠. 대하찬은 5관등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각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의 명칭은 알아두는 게 좋다는 얘기야. 예컨대 1관등은 이벌찬, 진골은 이벌찬까지, 6관등은 아찬까지, 6관등, 5두품은 그러니까 6두품은 6관등까지, 5두품은 10관등까지, 대나마, 또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는 알아두는 것이 깊이 나올 때는 편리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공복은 뭐에 따라 규정되는 거냐면 신분에 따라가 아니라 사실은 관등에 따라 공복이 규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관등에 따라. 골품에 따라 공복이 규정된다. 이건 틀리죠. 골품에 따라가 아니라 관등에 따라 공복이 규정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3국의 지방통치제도는 제가 앞에 도표로 설명한 것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걸로 통과하시고, 뭐 군사조직도 보시면 오른쪽에 207쪽이 군사조직이 나올 텐데, 초기에는 부족적 성격이 강했다가 나중엔 다 행정적 성격으로 좀 많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도 부족적 전통에 소노부, 계루부, 전라부, 수노부, 관노부, 이것이 이제 행정적 성격으로 동서남북 중부 형식으로 가는 것이 방위 명칭으로 가는 게 고국천황 때라고 한다면, 신라도 부족적 전통의 육부 체제가 이제는 방위명을 좀 확정하고 자비마립간 때 이런 일들이 마련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백제 군사조직, 고이왕 때 좌장을 설치해서 내외의 병마권을 관장했다. 1번 나오죠? 그 다음에 군사조직과 행정구역이 거의 일치하더라. 이런 특징도 보이고, 그 다음에 사비시기에 완성됐던 오부오방체제의 그 방해 장관인 방령은 700에서 1200명의 군사지휘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7쪽에 니은 좀 특별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위쪽에 2번 중앙군사조직에서 니은, 각 부는 이관 등의 명칭인 달솔관 등을 소지한 자가 담당했고, 500명의 군사가 배속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것도 체크. 신라 14개 관청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관청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법흥왕 때 병부. 병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 장관을 병부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 오늘날 국방부의 명칭이죠. 병부령. 병부는 군사조직으로 이제, 육부가 자체적으로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육부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군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 영향을 받은 명칭의 군사, 당주라는 명칭도 보이더라. 대당 뭐 이런 게 있고, 시위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통과하세요. 지방군사조직이 있어. 육정. 그 다음에 이 육정이 통일신라가 되면은 육정의 위치 이런 거다 몰라도 됩니다. 명칭이라든가 요건 십정이 되는 거죠. 통일신라 때는 십정. 또 서당이라는 조직이 구서당이 된다. 통일신라 중앙군으로 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삼국 시기에 중앙 정치 조직하고 지방 제도 특징을 좀 봤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의 중앙 지방 통치 제도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 이제 209쪽에 보시면 삼국의 경제 파트가 나오는데, 삼국의 경제는 여러분들 경제를 공부하실 땐 어떻게 공부하냐? 자, 경제는 항상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데, 경제를 공부할 때는 어느 시기든지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정책이 있어요.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겠지. 그치? 경제 정책에는 항상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토지 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토지 제도. 그럼 토지 제도의 원칙이 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치 제도가 있겠죠. 수치 제도. 정부든지 민간이든지 간에 어떤 뭐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돈의 척도는 현물이 주가 되는데,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조세 제도라고 할수 있는 건데, 조세 제도. 그러면 이 조세 제도는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고. 토지에. 또는 집집마다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또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전조라 그래요. 전조. 토지 전자에 쌀조 자. 집에다가 부과하는, 요거 우리가 조라고 그래. 호세라고 하지. 호세. 호세. 가호세. 그 다음에 사람에다가 부과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역이라 그래요. 사람 몸에다가 부과한다. 몸신자 써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부역이라고도 그래. 세금 부자입니다. 역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신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역제 이렇게도 부르지. 신역에는, 곧 부역에는 군대 복무해야 하는 군역이 있고, 또 삽질시키는 요역이라는 게 있어. 이건 군복무죠. 군복무. 요역은 이건 노동력을 징발해서 뭐 성쌓기, 다리놓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노동력 동원 이런 게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집집마다 부과하는 게 이걸 다른 말로 공물이라고도 그래요. 그죠? 공납. 공납. 전조 공납. 이건 이제 토산물 내는 거죠. 현물로서. 현물. 지방의 토산물, 특산물, 토산물 내는 건데,
집집마다 거두더라라는 얘기지, 그치? 자, 전조는 그럼 이제 수조율이 얼마냐? 요거는 아마 천하통법은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걸 보는 거예요. 어, 요걸 토지제도. 토지제도 원칙이 또 있겠지. 뭐 왕토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원칙은 왕토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토사상이다. 어? 왕토사상이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지라고 하는 왕의 땅이라는 관념적인 생각, 사상, 이걸 왕토사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토지대장의 자기네만 국가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거지, 실제로 전국의 모든 소유지는 국왕의 소유지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알았죠? 지금 대한민국도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청와대가 다 소유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세금 걷기 위해서 만든 명분이 왕토사상이라는 것일 뿐. 그러므로 왕토사상은 소유권상으로 전국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뻥이야, 뻥. 허구라고. 단 의미 있는 건 뭐냐? 세금 걷기 위한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수조권상으로만 실체한다 그래. 수조권상. 받을 수 쌀조 권리권, 쌀 받아먹을 권리상으로는 실제 의미가 있다. 아, 실제한다. 요걸 줬다. 그러니까 누급을 줬다든가 시급을 줬다고 했을 때는 이건 소유권 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가 가져갈 것을 귀족에게 혹은 왕족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니네가 받아 처먹어라 라는 의미로 준 것이 바로 시급이나 노급이다. 알았지? 수조권, 요걸 알아야 돼. 수조권상의 의미다. 자, 이건 좀 이따 뭐 보도록 하고, 경제 정책이 이렇다면 국가가 하는 거고, 또 경제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경제 활동. 그 경제 활동에서 이제 주로 민간하고 국가하고 왔다 갔다 주고받는 개념이지만, 경제 활동에는 모든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농업이 있어요. 농업. 그 다음에 상업이 있습니다. 수공업이 있어요. 수공업. 광업이 있어요. 무역이 있어요. 대외무역. 여기에 각각 어떤 걸 집어넣느냐가 관건이지. 그러면 농업에서도 뭐가 있어? 농업에서도 논농사가 있지, 그지? 밭농사가 있지, 그지, 그지? 논농사, 밭농사를 포함해서 농사기술이 있겠지, 그지? 농사기술. 그러니까 시험에 농경의 시작 언제? 신석기. 벼농사 시작 언제? 청동기. 우경의 장려 언제? 삼국시기. 더 정확하게 언제? 6세기 신라 세종왕 때. 이건 반드시 세팅해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농서가 있겠죠. 농서. 근데 삼국시기에 농서, 농사책 남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고려시기에 농사책 남아있는 거 있어? 있긴 있어. 고려 말에 농상지벼라고 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세기에 원나라에서 수용해가지고 소개한 원나라 농서야. 그거는 단 가장 오래됐지만 자주적이나 독자적이진 않다. 우리 농서는 아니니까. 아, 뭐 이런 거. 조선시기가 굉장히 많죠. 예컨대 농사직설, 또 사시찬여초, 금양잠록, 또 뭐 16세기는 뭐 구황철려라든가, 17세기에 농가집성, 신속의 효종 때. 이런 것들은 시기를 파악하는 자료예요. 또 조선 후기 이제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라든가, 또 박재원의 관홍소초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는 시대 파악하는 재료인 겁니다. 항상. 또 그러면 이양법의 시작은 언제냐? 모내기법. 이건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생활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 이거는 고려 말 14세기부터 이렇게 잡는다. 남부 지역에서 시작했겠지. 상업에서는 시전 상업이 다 있는 겁니다. 시전 상업. 시전이라는 건 이제 관영이죠, 그죠? 관영.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을 시전이라고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을 시전 상인이라고 한다. 관어 상인. 그러면 구글여도 당연히 수도에 상업은 어디서 먼저 발전하겠어? 중심지가 되는 도성에서 먼저 발전할 거야. 그러면 구글여도 시전이 있겠죠? 백제도 있겠죠? 근데 알지 못해. 신라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기록에 있다. 신라 최초로 시사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아, 시장, 관어 상점을 설치한 사람. 소지 마리칸이다. 그지? 시사. 그러면 경주에도 신라가 미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6세기니까. 아, 동시를 설치한 건 누구다? 경주 동쪽에? 아, 6세기 지승왕. 우리 배웠어요. 이렇게 배칭시키면 돼.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면 더 확대되겠죠. 경주 서쪽 남쪽에 더 서시 남시가 증설되거든요. 그리고 뭐 효소왕 때다.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아, 이러고. 그 다음에 민간상업도 있단 말이죠. 민간상업도. 민간상업 없을 리가 없지, 그치?
수공업하고 광업은 다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였어요. 관영이야. 아, 관영으로 혹은 관영으로 운영하더라는 얘기지, 그지? 이게 관영수공업, 관영광업입니다. 다 부역제로 운영했던 거지, 그지? 부역제로. 역을 동원해가지고, 너 이거 물건 만들어. 너 광산 파. 해가지고, 부역제로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게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민영화되는 것은 민영화 조선 후기로 다 때리세요. 조선 후기로 간단하지 뭐.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부터 그럼 민영상업, 민영광업, 또 민영수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또 사상의 활동이 활발한 거다 조선 후기야. 그럼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는 얘기지, 그지? 부역제가 무너지기 때문이지. 왜 불러도 안 가? 이걸 부역제 회의라 그래. 그럼 몇 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제되느냐? 시험에 겁나게 또 기출문제로 나왔고,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부역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조선 17세기부터 부역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 사슬을 맞아들려? 땡, 틀린 거지. 이미 16세기 중엽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군역도 무너지고 부역도 무너지고. 그럼 부역제로 운영됐던 것이 뭐냐? 군역 무너진다 그랬죠. 그다음 이런 거다 부역제로 운영됐던 건데 다 무너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냥 민간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민영화 추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예 관영수공업이 없는 경우는 없죠.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무슨 관영수공업은 계속 유지는 되되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민영상업, 민영수공업, 민영광업, 뭐 사상의 활동이 활발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로 다 때려라. 오케이? 화폐경제 발달 이런 말들. 자, 무역도 이제 조선 후기는 무역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지, 그지? 무역, 그지? 무역 요게 활성화된다. 뭐 간단하잖아. 그래놓고 각각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조선도 고려시대도 개경에 시전이 있는 것이고, 조선도 한양에 한 3천여 개 가까운 동대문에서 세종로, 태평로까지 거기까지 시전을 설치했었어요. 점포야 말하자면 정부가 설치했던 관어 상점. 야, 태종 때 이게 시전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하나의 물건을 파는 점포가 각각 시전상인한테 할당이 되는데, 이걸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을 시전상인, 관어상인을 그렇게 얘기한다. 아셨죠? 조선에도 그렇게 있는 거지. 단그 시전상인들의 어떤 특권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또 어떻게 되겠어? 이제 무너져 가겠지. 정조 때 신해통공 우리가 다 배웠듯이, 단 유구이전은 제외하되 모든 시전이 가지고 있는 금 난전권을 또 철폐하는 게 정조 때 1791년 정조 15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경제 정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제가 토지제도의 원칙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 토지제도의 원칙, 왕토사상이란 무엇이냐? 왕토사상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거 잘 봅시다. 국가가 있고 여기 백성이 있다.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백성의 땅이므로 인민지전이라고 하겠지, 그치? 인민의 땅이다, 그치? 인민지전이다라고 해. 그 인민지전의 줄임말을 민전이라고 하겠죠, 그죠? 민전, 민전이야. 이걸 민전이다. 이 민전은 백성의 사적 소유지거든. 근데 여기서 백성은 쌀을 내고 싶지 않지만 국가는 쌀을 가져가, 강제력을 가지고. 그 쌀을 가져가는데 세금으로 가져가잖아요. 토지세, 전조. 그 쌀의 명칭을 전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그럴 때 국가는 토지대장의 이 민전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국가가 가져감으로 생산물을 공전이라고 기록한다. 공전, 알았지? 공전, 이라고 기록을. 그러니까 쌀 받아가는 주인이 되죠. 그러므로 국가는 어떤 경제적인 용어의 지위가 있느냐면, 전주라고 하는 경제적인 용어를 쓴다. 알았지? 전주. 반면에 그 쌀을 전조라고 칭하고, 그럼 나는 백성은 여기 정시용이라고 쳐보자. 그지? 정시용. 아름다운 역사 선생. 그런데 이 사람은 국가가 봤을 때는 쌀을 걷어오는 대상 객체이므로 전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와 백성 사이에는 세 가지 용어가 성립되네. 전주와 전객 사이에 가져가는 쌀을 전조라고 칭하는. 그래서 여기서
전주, 전객, 매개체, 쌀, 전조는 수조권상으로 쓸 수 있는 용어인 겁니다. 수조권상의 용어인 거야. 용어. 개념인 거지. 그지? 개념. 그럴 때 국가가 쌀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이 백성 땅을 공전이라고 토지대장에 기록하더라. 그런데, 우리 파란 분필 좀 쓸게요. 그런데, 요게 국가가 누구한테 나눠줬어. 토지를 예컨대 왕토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공신, 저 왕족한테도 나눠줄 수 있고, 왕족한테 또는 귀족 관료한테, 높은 귀족 관료들한테 수조권을 넘겨줬다면, 받아먹을 권리인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 넘겨줬다면, 소유권 준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야, 전국은 다 내 땅이니라 라는 관념적인 생각에 의해서 넘겨줬다면, 왕족이 받을 때는 뭐라고 받느냐? 아, 시급이라고 받는다면, 그죠? 왕족 내지는 공신. 왕족이나 공신에게는 시급이라고 해서 주더라. 먹을 식 마으로. 너 시급으로 고기 줄게. 이렇게. 김유신은 통일전쟁의 공로로 500호를 시급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랬죠. 귀족 관료에게 줬을 때는 무슨 명목, 이름으로 주느냐? 노급이라고 주는 거야. 아하, 노급. 국가의 녹을 먹는 대가로 너 거기 줄게. 받아 먹어. 근데 그 시급이나 노급은 생산물도 걷어가지만, 여기서 쌀도 걷어가지만, 백성들도, 왜? 국가도 군역이나 여역으로 징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다 먹어. 그래서 생산물 플러스 노동력까지도 다 징발하는 특권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나는 어차피 국가에 낼 세금이었으나 얘한테 낼 뿐이란 말이지. 그지? 이것도 뭐예요? 전조입니다. 전조. 쌀. 이렇게 낸다. 그지? 근데 이렇게 생산물이 얘한테 갈 때는 그 토지대장에 국가는 백성 땅인 민절을 뭐라고 기록한다면 사전이라고 기록한다. 사전. 물론 나는 동일하게 액수만 내는 거죠.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지. 그지? 원칙은 얘한테 내거나 얘한테 내야 되는데, 국가가 물러날 때는 이중으로 뺏어가겠지. 그지? 그런 경우는 난 뒤지는 거지. 그럴 때 여기서 표현한 공전과 사전은 소유권상 공전사전입니까? 수조권상 공전사전입니까? 수조권상 공전이거나 사전이거나 라고 하는 거지. 그지? 액수는 동일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 백성은, 땅은 소유권상으로는 자기 거기 때문에 이 백성 정시용은 자기 소유의 땅이야.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어떤 소유권상의 용어에 해당되는 지위가 있느냐면 지주라고 불려요. 지주. 그치? 지주는 땅 주인이라는 뜻이야. 소유권상 땅 소유자. 그러면 나는 소유권상 지주의 지위도 있지만 수조권상 전객의 지위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땅이 없어서 살아가는 애, 이런 애도 있겠지. 그치? 아유, 난 거지가 될래. 난 뒤질래. 뭐 이렇게. 난 자결할래. 이런 애도 있겠지만 나는 어부가 될래. 뭐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쌀이 먹고 싶어. 그러면 토지는 없는데 소유권상으로 뭐 개간할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오겠죠. 안녕하세요. 이만큼만 빌려주세요. 뭐 그럴 거라고. 그치? 얘가. 그러면 얘가 이거를 빌려서 경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도 얘는 가져가겠지만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아니 내 땅인데 여기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얘한테도 얼마 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호라고 불러. 전호동민. 전호는 무슨 뜻이냐면, 아, 남의 토지에 빌부터 사는 사람,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걸 전호, 그런 집호, 이걸 전호농민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주한테, 여기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기 때문에, 지주 땅을 빌려 경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생산물 중에 일부를 얘한테 내야 되겠죠. 그죠? 얘도 쌀을 낸단 말이지. 그지? 그 쌀을 뭐라고 칭하느냐? 이거를 지대라고 그래. 예, 지대. 지대는 토지 이용의 대가지요. 그죠? 지대. 자, 그럼 여기서 세 개 용어가 또 생겼네. 지주 땅 주인, 전호 땅 없는 애인데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애 사이에 운영되는 매개체, 주고받는 매개체, 쌀, 지대, 곧 지주 전호 사이의 쌀은 지대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그러면 지주 전호 지대라는 이 용어는
소유권상으로만 제한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 소유권상 용어 and 개념인 거야. 오케이? 개념.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상 지주 전호 지대라고만 써야지 소유권상 전주 전객 전조라고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수조권상 전주 전객 전조라고만 써야지 수조권상 지주 전호 지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해. 에? 자, 그러면 같은 쌀이라도 지금도 같은 돈인데 같은 화폐인데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치킨집 아저씨가 건물주에서 건물주한테 내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세금이라고 하지 않죠.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임대료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 거지. 그지? 표현이. 자, 그렇다면 원래는 이 귀족이나 왕족이나 공신이 가져가는 건 수조권상으로 생산물만 가져가야 되는데 또한 노동력도 있지만 생산물만 얘기할 때 토지는 후대로 올수록 고대부터 중세 근대로 올수록 오늘날로 올수록 생산성은 높아지죠. 그죠? 토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나잖아. 그러면 얘도 조상 대대로 뭐 가지고 있겠어? 이 민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전이라 그래. 에? 그런데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얘는 쌀만 가져가야 되는데 토지 자체를 뺏어버리겠죠. 그지? 토지 자체를. 그러면 얘는 졸지에 얘도 사실은 전주의 지위밖에 아니거든. 얘네들도 전주라고 불러야 돼. 그지? 생산물을 가져가니까. 근데 졸지에 뭐가 돼? 이 땅을 뺏어버리면 지주가 돼버려. 나는 지주에서 뭐가 돼? 졸지에 땅 없어졌지. 전호 농민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 다 데리고 가서 그냥 맡기는 거야. 아유 밥만 주세요. 그지처럼 거의 뭐 노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지? 전호처럼. 그래서 지주 전호제라는 말은 근대로 올수록 강화된다, 확대된다, 보편화된다, 일반화된다, 심화된다 그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 표현 알았죠? 왜? 이 토지에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 토지에서 민전에서 맨날 똥만 나와. 어? 금싸라기 쌀이 안 나오고 똥만 나오면 지주가 갖겠죠. 귀족들이 가지려고 해? 안 가져요. 여기서 금싸라기 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려는 욕구가 더 커지는 거지. 그지? 이걸 지주전호제 심화라 그래. 그럼 지주전호제 심화라는 건 무슨 뜻이야? 지주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야. 전호는 뭐가 많아지는 거야? 갯벌! 전호는 숫자가 많아지거나 빚이 증가한다는 거죠. 어? 결국은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이게 지주전호제 심화야. 왜? 분권사회는 토지를 지배하는 사회를 분권사회라 그래.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어? 분권사회는 토지를 매개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운영되는 이걸 분권사회라 그래.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야? 아유! 신분제거든.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두 요소는 바로 경제적으로 영주 농노관계 이런 개념의 토지 사회적으로 신분제도로 이걸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이 잡놈들이. 에? 아 참 내 조상을 욕하면 안 되지. 에? 여러분들은 욕할 수 있어도 나는 욕하면 안 돼. 에? 어쨌거나 이렇게 봐야 된다. 자 이해가죠. 지주전호제가 뭔지. 아 이건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 또는 전주전객제 전조 이거는 수조권상 쓸 수 있는 용어. 그러면 여기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 누가 생산성을 높입니까? 토지에서?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노동이에요. 노동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든. 가만 놔두면 생산량이 늘어납니까? 아니, 잡초만 늘어나. 그지? 가만 놔두면. 잡초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자라니? 그지? 벼 같은 거나 좀 빨리 자라지. 맨날 잡초만 영양분 뺏어먹고 겁나 잘 자라. 비가 오면 벼는 조금인데 잡초는 키보다 더 커져.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 요거 결국은 뭐야? 노동력을 뺏는 거지 뭐. 그래서 신라에서 6세기 시진왕 때 순장을 금지시키고 바로 뭐해? 우경을 장려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경은 심경법이지 그지? 인권을 위한 개념이 아니고 야 삽질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민전의 성격이 뭐냐면 요거 봐봐요. 민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이야. 민전 백성의 사적 소유지인 이 민전은 수조권상의 성격도 있고 소유권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 민전을 봐요. 수조권상으로는 그지? 수조권상으로는 오늘 말은 가지 않을게. 요거 잘하도 경제의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돼. 수조권상으로는 왕토 사상에서 소유권상으로는 쓸 수 없는 거니까
왕토사상, 저건 내 땅이요, 뭐 이런 관념적인 생각에 의해서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라고 편제되거나 혹은 사전이라고 편제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왜? 봐봐. 국가가 가져갈 때 그 민자는 토지대장이 공전이라고 편제하더라. 근데 그걸 넘겨줬을 때는 생산물을 받아먹을 권리를 넘겨줬을 때는 그 수조권을 넘겨줬을 때는 이건 사전으로 가잖아. 그죠? 관리 개인한테 갈 때는. 그러므로 공전이라는 말은 국가나 관청이 받아가는 민전, 쌀을 국관청 수조지인 경우는 수조지. 이거는 공전이라고 편지하더라. 성격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사전은 관리나 공신, 뭐 관리 수조지죠. 관리 수조지. 수조권으로 넘겨줬을 때 이런 경우는 사전이라고 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단 그렇다면 수조율이 문제가 될 텐데 수조율은 얼마냐? 동일한 액수입니다. 민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리 가든 이리 가든 동일한 액수를 내긴 내는데 삼국 시기의 수조율은 몰라요. 알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없어. 단 수조액은 수치제도상 고구려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배워. 근데 수조액은 있지만 그게 몇 분의 몇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통일신라 때는 얼마냐? 기록에는 없지만 고려 시기의 태조 왕건은 가장 가까운 시기죠. 신라 말기하고 취민 유도를 내세워가지고 백성을 취할 때는 정도껏 해라 해가지고 전조율을 10분의 1로 환원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통일신라는 10분의 1이 원칙이었던 걸로 보인다는 얘기야. 10분의 1죠. 알았지? 생산물에 고려 시기에 10분의 1입니다. 원래 10분의 1은 천하 통법 양법 미제라 그래서 동양에서는 10분의 1을 가장 아름다운 세율로 봐요. 근데 고조선 때는 얼마였어? 우리 20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결당 그런 건데 1결당. 1결은 수확량의 단위예요. 민전 1결당. 물론 그 1결의 수확량의 양은 후대로일수록 더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선도 태조 때,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는 10분의 1입니다. 민전 1결에 대해서 10분의 1조. 1결. 근데 1결의 수확량이 정해져 있어. 과전법 체제에서. 3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이 1결로 잡았다. 그런데 이것이 세종 때는 뭘로 바뀌냐? 20분의 1입니다. 세종 때는, 공법을 써. 공법이라는 거. 전분 6등, 연분 9등 해가지고, 20분의 1조로 바뀌어요. 10분의 1조. 1결당. 근데 1결의 수확량을 늘려 400마리 수확되는 면적을 1결로 잡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액수는 어쨌든 줄어들긴 줄어들었지. 여기선 30말라는 거지만 1결을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30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결을 소유했다 60말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선 1결을 소유한 사람이 20말라는 거지. 그치? 400말로 늘린 상태에서 20분의 1이니까 20말라는데 단 흉년이 들었을 때를 감안해가지고 등급을 9등급으로 연분 9등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고 자, 이게 이제 세종 때. 그래서 이제 상상년인 경우는 20말, 하하년인 경우는 4말 내게 돼 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어쨌든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게 나중에 16세기가 되면 4말에서 6말. 하중, 하하, 하상.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 임진왜란 겪은 것이고, 그러면서 인조 때 뭘로? 영정법. 그냥 영원히 최저율이었던 4말로 고정한다. 이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그럼 전세가 다운된 거죠. 전조가. 그러면 전조가 다운되면 토지 있는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만 유리한 거지. 그럼 지주가 대부분 누구야? 양반이야. 양반에게 유리한 게 영정법이지. 전호한테 유리하려면 뭐가 다운돼야 돼요? 전호는 지대라는 게 다운돼야 되는 거지. 그치? 지대가. 예컨대 건물주한테 유리한 것은 부동산 소유세가 다운된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유리한 거지 치킨집 아저씨가 유리한 게 아니야. 치킨집 아저씨 주인이 유리한 건 뭐야? 임대료가 다운돼야지 유리한 거잖아. 그치?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잘 알아둬야 돼. 자, 요게 그렇다면 그 민전은 소유권상의 성격도 있다니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거의 다 왔어. 이제 소유권상으로는 어떤 성격이냐? 이건 무조건 개인의 소유죠. 그지? 내 거잖아. 정시용. 그러므로 이건 사전이라 그래. 사전, 사적 소유지. 그러므로 이거는 배타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상속이 가능하고 증여가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가 가능한 사적 소유지인 거예요. 사적 소유지. 오케이? 그러니까
소유권상 사전이라는 것은 변함없는데, 예? 이 토대 위에 수족권상 쌀의 귀속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는 것이 국가나 관청으로 가져가면 내 땅은 공전이라고 수족권상 편제가 되더라. 또 사전이라고 편제되는 경우는 관리나 개인에게 국가가 수족권을 넘겨줬을 때, 그럼 나는 국가나 관청에 내지 않고 기한테 내 생산물이 가더라. 이런 경우는 내 땅을 아 수족권상 사전이라고 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민전은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게 소유권상 사전. 오케이? 자, 그러면 토지 자체가 또 어떠냐? 아, 토지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 크게 보면 지구상의 토지는 우리 수조권상의 성격도 있는 거고, 수조권상 공전도 있을 수 있고, 공전이라고 하는 토지 혹은 사전이라고 하는 성격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수조권상 공전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국관청 수조지지. 국가나 관청이 걷어가는 땅. 국관청 수조지인 거지. 수조지. 이거는 관리 수조지인 거지. 관리 수조지. 그런데 어쨌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간에 어떤 땅에서 가는 겁니까? 민전에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민전은 수조권상 공전이거나 사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기 했잖아, 그지? 민전은 수조권상 공전이거나 사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민전을 소유한 사람은 얼마네? 뭐 10분의 1라는 게 원칙이다. 세종 이전까지는 이렇게 좀 때려주고. 그러면 이 민전은 소유권상 토지는 소유권상 성격도 있단 말이죠. 소유권상. 소유권상도 공전이라고 부르는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소유권상 공전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지. 왜? 공전은 공공의 땅이므로 누구도 소유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국관유지인 거지. 국유지나 관유지가 있을 수 있어. 관청 소유지나 국가 소유지. 그지? 관유지. 이걸 편의상 공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또는 사전도 있다. 그지? 사전. 소유권상 사전. 이 소유권상 사전은 뭐예요? 민유지죠. 민간에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땅. 이게 민유지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민전이라고 한다. 그지? 민전. 오케이? 응? 그러면 소유권상으로는 사실 공전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국가나 관청이지. 또 소유권상 사전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민간이지.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지주라고 한다. 그치? 지주. 얘도 지주죠. 그치? 지주. 얘도 지주죠. 지주. 그러면 얘네가 지주인데 소유권상 국관유지를 빌려 경작하는 전호도 있겠고, 소유권상 사적 소유지를 빌려 경작하는 전호도 있겠죠. 그지? 얘도 전호야. 얘도 전호야. 그지? 전호. 그러면 얘도 얘한테 내는 걸 뭐라 그래? 지대라고 한다. 얘도 얘한테 내는 걸 뭐라 그래? 지대라고 한다. 그치? 지대. 응? 그럼 지대율도 있겠죠. 지대율. 삼국시기나 통일신라시기의 지대율이 얼마냐? 아, 누구도 몰라. 반면에 고려시기의 지대율은 나온다. 고려시기의 공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는 아, 4분의 1. 사전을 빌려, 이건 사전이니까. 사전을 빌려 경작하는 전원은 지대가 2분의 1. 곧 그걸 반띵이라고 한다. 그지? 반띵을 병작반수, 분반타작, 타조법, 뭐, 이따구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분,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지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상 쓸 수 있는 용어기 때문에, 예? 아, 지주 전호 사이에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라는 얘기지. 예? 지대. 단, 나중에도 하겠지만, 조선 과전법 초기에는 이 지대조차도 병작반수 곧 2분의 1을 금지했습니다. 아, 그럼 얼마야? 지대조차도 전조처럼 10분의 1이 원칙이었어요. 과전법. 그것도 시험 문제 알았지? 과전법 초기에, 조선 초기에 병작반수가 관행화되었다. 땡! 틀립니다. 법으로 금지했어. 원칙이 10분의 1이야. 지대도. 그러므로 과전법은 거의 혁명에 가깝다. 과전법은 이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16세기로 가면서 다시 병작반수가 관행으로 자리 잡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 지주전호제 확대, 강화, 심화, 일반화. 이런 말 한다 그랬잖아. 또 그럼 지주전호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건 뭐 고대부터 있었겠죠. 고대부터.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커다란 원칙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전주전객제 이 표현은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지대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조선 후기에 가서나 바뀝니다. 알았죠? 정액지대라는 걸로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 건 뒤에 가세요. 아,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토지제도 원칙 굉장히 중요해. 이게 언제까지? 삼국부터
조선 시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또 지대라고 하는 소유권상의 개념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전주전객제라고 하는 이 소유 수조권이 무너지는 게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조권 폐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조권이 폐지되면 이제는 소유권에 입각한 소유 토지의 사적 소유는 더 심해지겠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지주 전월제는 더 확대된다. 더 확대될수록 뭐야? 여러분 조상은 아, 땅 뺏기는 사람 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삼국 시기의 왕토 사상이란 아 이런 것이구나. 요거 좀 209쪽 한번 체크하시고 시급이나 노급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토지 제도에 대해서 통일신라 시기에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단 많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자료가 많지 않다는 거지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 그래서 신문왕 때 토지 제도 개편된 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이 새롭게 연구된 결과물은 안 가르칠 텐데 제가 신문왕 때 토지 제도 바뀌는 것, 뭐 관료전 지급이라든가 또 노급 폐지라든가 또 노급 폐지 걸 축년사조, 그다음에 월봉제, 그다음에 다시 노급 부활, 또 성덕왕 때 정전 지급 이걸 체계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토지 제도의 큰 원칙을 다시 요건 배웠으니까 변천 내용을 알려 드릴게. 그러면 이제 고대는 끝납니다. 알았죠? 토지는 자, 요 토지 제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 놓고 저한테 배웠으니까 전국의 유생들하고 한번 배틀 한번 해서도 상관없어요. 뭐 선생하고도 배틀해도 돼. 토지제도의 원칙은. 그래서 공부를 정통으로 제대로 하셔야 돼. 아셨지? 자,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오늘 배운 부분에 대한 희열을 느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습니다.